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1월 21일입니다. 제가 또 두레를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맨발 걷기 올라갑니다. 잘 걷고 내려오겠습니다. 사동 현재 기온은 양상 1도입니다. 지금은 7시 25분 지나고 있고요. 역시 오늘도 날씨는 짱 흐렸고요. 바람은 있습니다. 그래서 체감 온도가 조금 낮은 듯 싶습니다. 오늘은 40분 정도 일찍 걷고 내려오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람이 왜 여기가 이렇게 바람이 많지? 바람 소리도 오늘 동트는 시간이 해돋이가 7시 44분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데를 밝아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칙칙하다.
가로등이 꺼져서 첫 번째 길. 여기는 두 번째 길, 세 번째 길 다 돌아줘야지. 사랑하는 소나무들이 있어서. 지금은 치톤키들을 치톤치드 많이 발산해내지 못하지만 봄철이 되면은 무한히 많이 쏟아내겠지. 치톤키드. 이건 안 되니까. 잘 나갔네. 여름 걱정하다 주말이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넣었을 것 미리 하시고 주 나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리. 주 나를 지키리. 주 나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나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제는 환하게 동이 텄습니다. 그러나 날씨가 흐려서 해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발이 시렵다. 오늘은 손도 시렵고 많이 시렵네. 영상 기온인데도. 겨울이 지나가면 또 이 맛은 느낄 수가 없겠지. 겨울에 누릴 수 있는 최대한으로, 봄을 누릴 수 있는 최대한으로, 여름에 누릴 수 있는 것 최대한으로, 또 가을에 누릴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그것이 인간의 행복을 주는 삶이 아닐까. 내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을 최대한으로 누리면서 살고 즐겁게 행복을 느끼고 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한 최대의 행복이 아닐까.
하나님은 인간이 기뻐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고 에덴 동산을 행복 동산으로 꾸리셨는데 타락한 인간들이 범죄하여서 그 축복을 빼앗기고 말았답니다. 그러나 현재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그 삶을 마음으로 누리고 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줄로 믿습니다. 아, 뒷자리도 외로워. 저쪽 지압장소도 한번 쓸어야 되는데.